할렐루야. 지난 두 주간 특별 기도회를 가졌고 또 지난 부흥회에도 많이 참석하여서 하나님 말씀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득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발전소와 같아서 그 말씀의 능력이 끊임없이 거기서 솟아난다면 우리가 기도의 능력으로 그 발전소와 접합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집회 때도 말씀 전체를 요약하다 보니까 결국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결론이 났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공급받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여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함께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여 주님께 주시는 그 과제들,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이겨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복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있기 전에 그의 전임 지도자 모세가 있었고 모세에게서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삶의 가장 큰 자산은 모세와 함께 지냈던 40여 년의 세월과 또 그에게서 보고 배웠던 모든 것이 그에게 큰 자산이었을 겁니다. 좋은 모델이죠.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와 함께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또 삶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가 광야에서 보았을 모세 가장 인상적인 장면 몇 가지가 있으면 아마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니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쫓아오는 바로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마 바로의 군대가 왔을 때 제일 먼저 노리는 것은 모세였을 겁니다. 백성들도 혼란스러웠겠지만 모세도 굉장히 급한 가운데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지도자 된 모세의 위치 가운데에서 모세가 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들 앞에 선포하죠.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는 기다리자.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어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지팡이만 내어민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럼 기도를 얼마나 합니까? 뭐 영화나 뭐 만화 영화 이런 데 보면 이 장면을 너무 영화적인 극적인 연출을 하느라고 손을 내미니까 갑자기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안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밤새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물러가게끔 했습니다. 점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요? 바닷물이 다 물러가서 땅이 드러날게. 그럼 땅은 어떻습니까? 그 바다 아래에 있어 땅이 있으면 젖어가지고요. 깊이까지 습기가 스며들어서 사람들이 오가기 정말 어려운 땅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바닷물을 말리셔서 마른 땅 되기까지. 그러니까 모세 기도는요, 잠깐 한번 탁 기도하고 쫙 갈라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밤새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곳이었어요. 밤새 부는 동풍을 보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바닷물 아래에 있으나 해저가 드러났습니다. 그 해저에 있는 그것도 말려서 땅이 마르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목격했어요. 무엇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위에 있어서 어깨만 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철야 기도의 능력을 그는 봤을 겁니다.
모세를 가까이서 체험했어요. 나라 위에 밤새 기도하는 사람, 기적을 이끄는 지도자, 그걸 보았습니다. 광야에 이른 지 얼마 안 되어서 광야의 도적대 아말렉 사람들을 만났죠. 이스라엘의 후미에 뒤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치고 도적질하는 아주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군지휘관으로 임명해가지고요 싸우게 합니다. 선택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치라병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뒤에 서 있겠다, 기도하겠다, 약속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이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하나님의 지팡이, 홍해가 갈라질 때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를 내가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는 그 다음날 싸움의 장에서 무엇을 봤습니까? 분명히 체험했을 거예요. 자, 열심히 싸워서 이길 때 보니까 뒤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열심히 이제 앞장서다가 좀 이게 뒤로 처질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우리가 밀리지? 보니까 모세가 손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더 이상 일지일퇴랑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합니다. 이게 웬일이지?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받쳐들고 기도를 도와주고 있어요. 자, 그 장면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누군가 기도해 줄 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싸우는 것은 자신들인데 뒤에서 누군가 애써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을 때에 그 영적인 권세가 이 싸움을 이기게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영적인 싸움을 대신 싸워줄 때에 이 싸움에 승리를 할 수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깊은 체험을 합니다. 아,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구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거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낫구나, 그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좋은 지도자의 모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위기의 때가 또 있었습니다.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직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큰 영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또 하나님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가 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도 다신교 사회고요, 그 가나안 땅은 더더욱 그랬고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그 문화를 그들이 너무 많이 받고 거기 익숙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들라. 그때 아론이 미봉책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애굽에서와 가나안 땅에서 공이 섬기는 게 뭐냐 생각할 때 송아지를 생각했어요. 아피스라는 신이 저 있어서 저 애굽에서도 유행했던 신이고, 가나안 땅에는 송아지를 만들고 바알 신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울리고 여기도 어울리는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거기에 또 다 넘어갔어요. 그 아래에서 춤추고 뛰놀며 술 먹으며 엉망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미혹과 반역의 현장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사람이 있다면 여호수아예요. 왜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자,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함께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현장까지 가지 못했지만 그 아래에 있으면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 자리에 보좌하러 올라갔을 때에 그는 어땠습니까? 40주야 모세가 금식할 때 아마 함께 금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자리에 끝까지 모세를 수종들며 그 자리에 있을 때, 사실 그 여호수아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가까이느라 죄 짓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멀어지고 멀어졌던 겁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수록 우리의 삶이 죄에서 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는 습관을 배웁니다. 기도를 훈련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고 거기에 빗대어 거기서 능력을 우리가 흘러나오도록 은혜에 접선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이지요. 항상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과 가까이 있을 때 그 영향이 미치게 돼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자리에 최우선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만나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모델을 따라간 것 여호수아의 참 큰 복이고요. 근데 거기서만 머문 것이 아니라 더 큰 열심을 냈어요. 더 큰 열심을 냈습니다. 자, 모세는 불세출의 지도자잖아요. 누가 그를 비기겠습니까? 성경도 그를 평가할 때에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모든 이적과 권능과 기사를 펼쳐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게 한 사람이다. 이게 신명이 나와 있는 모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일생을 보면 이야기거리도 참 많잖아요. 태어날 때에 다들 죽는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물에 던져졌을 때에 물 가운데도 기적적으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받아가지고요, 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엘리트로 성장했지만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조국을, 자기의 민족을 잃지 못해서 그들을 위해 일하려다가 살인자의 어떤 오명을 짊어쓰고 광야로 쫓겨갔습니다. 광야에 40년 있을 때에 하나님을 특별히 불러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돌아온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열 가지 하나님의 재앙들을 그곳에 일으키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자, 보면 모세의 한 일들을 보면 그의 이야기가 이야기거리 될 만한 게 너무 많아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삶의 경력과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되기까지 그의 과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눈의 아들이다, 아버지 이름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의 뭐 설명 안 해도 다 알 수 있어요.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종과 같은 노무자였을 겁니다. 국고성을 짓겠다고 했으니까 국고성을 지을 때 건축 노무자로 쓰임 받았을 겁니다. 똑똑하지만 재능도 있지만 인정받을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평범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특출한 인물이 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광야에서의 일상을 성경 어떻게 묘사합니까?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그의 일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 보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돌아갑니다. 수종자이기 때문에 따라왔겠죠.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거기를 떠나 돌아가도 여호수아는 거기 남아있습니다. 모세의 기도 수준은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남다른 수준이에요. 여호수아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입구에서 모세가 가고 난 이후에도 거기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사명을 다하고 이제 돌아갔지만 자기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고 싶은 사모함으로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여호수아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다면 그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가 특별한 인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고 싶었어요. 대가에게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전수받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부터 배우죠. 청소도 하고 몇 배 노력을 기울이며 인정받았을 때의 기술을 전수받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호수아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아야지, 그런 열심이 있었습니다.
천만 명 이상이 봤던 영화 국제시장의 영화라에서 그런 아버지의 독백이 기억나요. 그래도 이런 고생을 우리 세대가 해서 다행이다. 참 그 고백 속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했지만 우리 자녀 때가 잘 되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 뭐냐면요, 부모 세대가 고생해서 아이들은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도 자녀 세대 나름의 수고와 고생과 땀과 눈물을 흘려야만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더 큰 열심이 필요한데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너는 누리기만 해? 아닙니다. 나름의 고생과 희생과 헌신과 땀이 필요해요. 우리 어른 세대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기까지 힘쓰며 애쓰며 읽어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어서 더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 세대 나름의 땀과 희생과 눈물의 분량을 채워주도록 안내하고 인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쉬운 게 그거예요. 부흥회 때도 오신 분들을 보면 어른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왔어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좀 부족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분량의 땀과 눈물을 흘려는 마음이 아직 적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거든요. 더 변화의 폭이 심하고 적응하기 힘들 거거든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모하여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을 보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광야를 인도해 이끌었어요. 이제 그곳으로 넘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아마 여호수아는 기억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과는 다른, 오히려 더 다른 종류의 특별한 것일 수 있어. 그러면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 아래에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준비되어 갑니다. 모세를 따르며 기도도 훈련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지켜보면서 훈련받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안목이 바뀌어요. 시야가 달라집니다. 모세가 가나안 정탐으로 보낸 12명 대표 중에 한 사람은 그런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14장 9절 민수기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열 사람의 정탐꾼이 그곳을 두려워하면서 깎아내리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여서 이스라엘 진중에 악한 영향이 퍼져나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런 안목이 어디서 왔습니까? 늘 회막 가까이에서 여호와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묵상하며 그를 사모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시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는 선물이 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상시의 영성이 긴급할 때에 그의 영혼을 움직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도 일상을 많이 강조한 걸 볼 수가 있죠. 우리 삶이 중요하다.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본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이런 거를 쌓아왔어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에서 아마 최고의 열매는 율법을 전수받은 것도 있고 이스라엘 출애굽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호수아 한 사람을 키우고 간 것, 그것이 최고의 열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열심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마음 놓고 주께로 갈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된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루어간 것도 중요하지만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잘 되어서 우리 믿음을 이어가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죠. 요즘 오후 예배 때마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헌신 예배 하면서 성경학교 때 간증도 듣고 하는데 참 제가 너무 좋았어요. 아마 오신 분들 다 좋으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앞에 나와 뭐 하는 거를 참 굉장히 떨려서 못했어요. 지금도 제 생각에 주일학교 성경 암송대회 때 제가 대표로 몇 사람 나와서 앞에 어른들 앞에서 암송을 하고 딱 섰는데 첫절 암송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하다가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참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를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하는데 어휴 우리 애들은 나보다 10배는 아니 한 12배 반쯤 낫다 이 생각을 했어요. 훨씬 나은 아이들, 똘똘한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을 얼마나 좋은 것으로 변화시킬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서 열심히 있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열심만 있었을 것이 아니라 그거를 배운 바를 실천하는 기회를 가졌어요. 실천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늘 모세 뒤에 있으면서 돋보이지 않는 2인자처럼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 이후를 생각할 때 그를 주목해 보셨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너의 사명이 끝났다. 이제 너의 삶을 정리해야 된다 할 때에 아유 후임자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자, 이 장면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감격적 장면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살면서 늘 회막 가까이 와서 회막 안으로는 모세가 들어갔고 그런 회막 문 앞 가까이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한 후에 그는 가고 그는 그곳에 남아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물다가 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그와 대화하는 자리에 서진 못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인정하여서 모세와 같은 위치로 부르십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기도하는 법을 보여주면서 여호수아의 기도의 훈련을 시켰다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법을 이제 전수해 준 중입니다. 지도자로서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법, 기도하는 법, 그 기도해서 말씀을 들은 대로 사는 것,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그리고 기도하여 그 말씀을 확증받는 것, 그리고 그대로 살면서 열매 맺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확신을 얻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요 앞으로의 정복정쟁도 넉넉히 이끌어갈 지도자가 돼요. 첫 임무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선포하죠.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면 그의 선포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예전 모세는 어땠습니까? 지팡이를 들고 밤새 기도해서 바람이 불어서 물러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요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따라 선포하는데 영다르게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제사장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물은 철철 넘치는데 왜냐하면 그대가 추수기가 돼서 물이 철철 넘치는 언덕까지 창일했던 바로 그때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꺼지는 스타일이 많은데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들어갑니다. 근데 네 명이 이렇게 하나씩 메거든요. 어깨로. 그랬을 때 도망갈 데도 없어요. 내가 도망가면 빠지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할 때에 그 요단 물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 물이 그쳐 쌓이고 바닥은 마른 땅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홍해처럼 바람이 불어말린 것도 아닌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들어섰을 때에 그들의 선 곳이 마른 땅이 되기 시작합니다. 순종에서 오는 기적을 맛보기 시작하죠.
모세가 베풀었던 기적,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엘리야에게 있었던 능력이 엘리사에게 갑절 임했던 것처럼 그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모범을 따릅니까?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명령을 행동할 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 땅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싸웠던 것들은요, 생존을 위해 싸웠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요, 말씀 순종을 위해 싸웠고, 광야의 싸움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넜을 때는 직접 대적과 피가 흘려지고 살이 튀는 전쟁을 벌였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싸웁니다. 실천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 생각을 해요. 이전에 우리 앞선 세대가 정말로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그 가난을 극복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때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앞에 사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힘들다 탄식 소리 들리고요, 늘 경제는 위기고 인플레도 위기고 정치는 늘 실종돼 있고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잘 안 그려지고 교육은 무너지고 권위는 사라지고 교회도 힘을 잃어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는 온통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다음 세대는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계획이 안 서요. 그러나 주님은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자녀를 낳으라고 낳으라고 아무리 해도 1.2, 뭐 0.7, 0.7명까지 왔어요. 30대들이 그런데요, 내 주변의 친구 중에 절반은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한 중에 절반은 아기를 안 낳았다 그렇다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정책을 아무리 수십억을 써도 수조를 써도 바뀌지 않아요. 돈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야 이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지 못할 때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말씀 붙들고 해결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필요하고요, 세상을 바꾸도록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견고히 의뢰해서 앞장서는 새 시대의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수장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의 손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바꾸는데 복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